일단 강아지 거를 만들 건데 집에 있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제가 새로 장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좀 조화가 안 맞는데 사람 거는 루꼴라를 쓰면 되지만 강아지한테는 루꼴라나 허브초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양념을 하지 않은 피망, 그다음에 호박을 껍데기를 썼어요. 껍데기가 익으면 물렁물렁해지니까 파란색을 내기 위해서 호박 껍데기, 그리고 당근을 썰었고요. 올리브가 강아지한테 염장만 돼 있지 않으면 괜찮다네요. 그래서 올리브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 그리고 재료를 아까 미처 못 찍었는데 양상추를 쫑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상추를 루꼴라 대신 넣고 그다음에 아보카도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면 단호박에 있는 그 껍질 부분하고 안에 살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망 두 가지, 그다음에 양상추,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올리브 염분을 뺀 올리브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당근하고요. 일단 이걸 볶겠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양상추는 다 쓰지 말고 좀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양상추와 모짜렐라 치즈를 딱 같이 넣을 거예요. 자, 받았어요. 이번에는 계란을 구울 거예요. 계란을. 계란을 굽고 나면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와 양상추를 더 얹어줄 겁니다. 계란을 사실 좀더 넣어야 되는데 이따가 계란 더 넣고요. 일단 깨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남은 계란 두 개를 마저 뿌릴 겁니다. 양상추 넣지 말고 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양상추 준비돼가지고 넣었는데 그렇게 안 넣었구나. 익었으면 접시를 뒤집어서 물을 끄시고 접시를 뒤집어서 하늘 뒤집어서 뒷부분을 다시 뒤집은 이대로 다시 판에다가 올려서 뒷부분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것에는 아까 안 들어갔던 마늘과 소금과 고추와 그리고 토마토 퓨레가 들어갔어요. 강아지 거에는 토마토를 뭐 넣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재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것만 썼습니다.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들의 프리타타예요. 이것은 아가들의 프리타타, 그리고 이거는 사람 것입니다. 사람의 프리타타는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오믈렛이네,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프리타타에 물기가 조금 많아서 조금 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가들을 준다는 마음으로 다시 아가들을 먹이러 가겠습니다. 피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태리 프리타타를 먹을 거예요. 자, 프리타타, 자, 먹어볼까요? 어때요? 먹어봐. 맛있지? 잘 먹는다, 울종이. 아이, 귀여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쫑이가 딱 좋아하는 맛이지, 그치? 엄마가 쫑이 좋아하는 입맛을 알지.
맛있어요. 우리 애기가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응? 좀 이따 또 먹자. 딴 거 먹자. 좀 이따가는.